조합장님.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인터뷰를 요청을 해서 우리 대월 농협의 그간에 삼선의 조합장님이 잘 지금 하고 계시는지 인터뷰를 제가 또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 또 조합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조합원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대월농협 조합원님 여러분. 장마철에 건강하시고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배설로도 물고 관리를 잘 해주셔서 풍년 농사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께 저희가 정성을 다하고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합원님 기대에 부응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일꾼이 정말 잘하는구나라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엊그저께 평양예술단 네. 공연을 촬영을 했습니다. 당시에 한 500명 정도가 네. 어르신들이 조합원과 주민들이 오셨는데, 네. 정말 아주 성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네. 어떻게 봤어요? 아, 너무 재밌게 잘 봤다고. 예. 그래서, 이게 참 다른 조합에서는 보기 드문. 예. 그런 문화 공연을 네. 하고 계신다.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예, 이게 해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앙회와 농림부의 예산 지원으로 이제 이렇게 문화 복지 향상의 증진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의 욕심 같아서는 1년에 한 번씩은 지역 공동체 관련한 그 농사에 고생하신 분들 위로를 해드리고 또 이런 문화 공연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다는데 여러 가지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번에 하게 되었는데요. 뜻깊게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이런 공연이 좀 자주 해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이제 근일 중에 왕진 버스의 행사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농어촌 행복버스의 일환으로, 네. 이제 시력을 거만해 드리고, 네. 그 다음에 한약도 진맥을 해서 드리고,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장수 사진도 찍어 드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지자체 예산이 이렇게 성립이 되면, 근일 중에 하려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새로운 소식을 네. 또 접하게 됐습니다. 네네. 우리 조합장님이 역점을 두시고 하고 계시는 네. 농작업 직영 서비스. 예. 제가 알기로는 콩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생산을 하고 계신데. 네. 그 말씀하시기 전에. 예. 지금 비가 많이 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조합원들, 비가 많이 와서 혹시 피해 입은 조합원들은 있습니까? 네, 일부 이렇게 배수로가 막혔다든가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토사가 좀 있는 곳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큰 피해는 없지만은, 저지대에 있는 하우스 농가라든가, 부필 1위 정도의 배수 펌프장이 아직 설치가 안 돼서, 이제 증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취약점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다지 이제 초기니까, 큰 피해는 없습니다. 예, 큰 피해는 없습니다. 콩 파종을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하시는 건데요. 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우리 대월 농협이 농작업 직영 서비스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정평나기로 잘한다. 그런 게 의욕에 심어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콩 파종은 약 27만 평을 많이 파종해 드렸는데, 이제 문제가 한올에 하는 기사. 재해 그 비가 무려 6월 4일 파종한 이후로 한 20일 가량이 내리지 않아 가지고 그때 파종 적기를 마치려니까 먼지가 펄펄 나고 정말 트랙터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막 뜨거운 그런 일기 속에서 파종을 하여서 정말 일찍 파종한 데는 일부가 나온 곳이 있고 또 일부는 안 나온 곳이 있고
다행히 끄트머기 가가지고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 뭐 뒤늦게 편차는 있지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일부 농가는 안 나온 것도 다수가 있어가지고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하늘이 하는 일이라 그러지만 농협이 주관해서 파종을 했는데 일부 농가에서 또 싹이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를 내년에 다시 가뭄이 재현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계산 불종 농협으로 또 어떻게 재배를 하고 있는가. 예컨대 이제 비닐 피복을 통해서 보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화도 잘 되고 그 생산량도 약 30% 증대된다는 그런 내용도 알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비닐 피복을 벗길 때에 인력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항구적인 대안으로서 비닐 피복 문제도 심각하게 저희가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그 싹이 잘 나와서 걱정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가뭄의 심각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그 잘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그러면 그 콩을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덮어가지고 이 싹이 잘 나도록 그렇게 네. 만약에 예. 내년에도 이제 똑같이 올해처럼 그런 현상이 나오면 예. 그걸 고려하시겠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일 중에 다시 한번 지도과 직원들과 함께 네. 불적면을 찾아가서 콩 주산단지를 방문해 보고 거기에 이제 비닐 피복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또 수거할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는 몇십 년간 계속 비닐 피복을 해서 가뭄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우리 지역에는 이제 고령화 되어 있고 비닐 피복을 따른 생산비 증가 또 농가에 또 수거할 때 애로사항을 어떻게 농협이 또 일조를 해서 효율적으로 가뭄을 극복하고 항구적인 지속 생산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좋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그래.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콩 수확한 거 다 수매해가지고 팔았나요? 예, 작년도에 콩 수매한 거는 전량 다 수매해서 이제 팔았는데 좀 더 높은 수치 가격을 받으려면 그 대중소 소립자 분자를 정확하게 엄선해서 정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 판매처도 정부의 그 농산물 유통공사 같은 데다가 우리가 쿼터량 받아가지고 파는 게 높은 수치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을 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 그 콩을 생산해서 가공품을 만들어서 예. 판매하실 생각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숙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합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1차적인 원시성으로 콩만 단순 생산해서 콩만 가지고 팔면은 가격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 그렇죠. 이 생산된 원료를 바탕으로 해서 메주를 만든다든가 또는 뭐 된장 또는 뭐 여러 가지 낫또 같은 거 가공품으로 이렇게 두부라든가 이렇게 가공식품을 만들어내고 판로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혼자 고민을 해본 결과 또 시설을 하려면 뭐 이렇게 가공 시설 돈이 들어가고 막대한 또 이렇게 시설 장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돈을 안 들이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콩 수매가 끝난 다음에 기존 육묘장에 발화실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험적으로 올해는 일정량을 좀 매주를 한번 생산해 보는 게 어떤가라고 내심 계획을 잡고 있고 고무적인 것은 도시 농협인 뭐 간항 농협이라든가 송파 농협 같은 훌륭한 농협이 있는데요. 그쪽 농협에서는 도농 상생을 통해서 도시 농협도 같이 발전하고 또 시골 농협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공동 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니까 농협이 뭐 이렇게 저온 저장고라든가 가공 공장 그런 게 필요하다면 흔쾌히 투자할 의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국가적으로 경기 불황이 심해고 예산도 많이 그
대폭 줄여서 네. 각 지자체들도 작년에 올해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그 전국적으로 나라가 경기가 좀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지금 우리 대월 농협도 경영이 어떤지 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올해 경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연초부터도 경기 불황이 심각하고 네. 특히 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신용사업 부분 쉽게 얘기하자면 대출 분야에서도 연체가 심각해지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또 그 상당히 신용사업 수익이 많이 감소가 되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농업 생산비 증대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여러분한테 교육 지원 사업비 즉 실익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농협중앙회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농협에 많은 무이자 자금을 주려고 했지만 전국 1118개 농협에 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서 농협중앙회도 나름대로 고충이 많다. 그런데 우리에 있어서는 그 신용사업이 이제 공동대출이라는 그게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일일이 관외 대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또 고액 대출에 대한 현장을 직접 나가보고 저의 아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는 그 공동대출 같은 게 마땅치 않아서 상당히 제가 억제를 시킨 결과 좀 뭐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현재의 연체율은 3.8% 전국 평균 연체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2%대로 더 감축시켜서 정상화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런 노력이 또 있으시다 하니까 네. 나름대로 또 그 외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2022년도에 저희가 그 쌀 판매 분야에서 전국적인 쌀 소비 부진의 심각성으로서 이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뼈를 깎는 노력으로 RPC 책임자하고 계속 분발을 하고 새로운 판매처도 발굴을 해가지고 올해는 상당히 다 팔았으며 또 손익도 여러분한테 많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성과를 내고 있어서 천만 다행인데 그런데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편중된 거래처를 분산하고 또 우량 그 유통업체를 계속 그 저희가 신경을 쓰면서 거래소를 유지하고 한편으로는 그 아주 밥맛 좋은 미질에 좋은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식부 계획을 잡고 있어서 물론 이천시에서도 대표 품종이 있지만 우리 대월농협은 좀 차별화하고 네. 그중에서 소비자가 아주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최종포 이 일명 뭐 BL 고시카리 같은 것도 저희가 실험적으로 최종포를 열두마지게 하고 있고요. 또 일본에서도 유명한 꿈의 쌀 유메필카도 이천시 농협의 모 농가가 8월 10일이면 수확을 앞두고 있는 아주 고급 쌀 종류도 협약을 맺어서 저희도 그 원종 씨앗을 갖다가 내년도에 도입해서 임금님의 이천쌀 명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생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뭐 새로운 소식이네요. 예. 네. 어쨌든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예, 예. 네. 그 조합장님이 그 경기도청 농산생명과학과 추진단 위원으로 됐다는 소식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예. 네.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경기도 농수산 그 생명과학 추진단이라고 이제 위원회가 있는데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경기도의 이제 각 농업 분야의 CEO 아주 훌륭한 지도자는 물론이고 경기 농축협이 한 130개 되는 데서 단 한 명 대월농협이 이제 선정이 되어서 경기도 혁신 농업 1번지에 관한 지사님의 공약사항을 농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농정 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매월 받습니다. 매월 받고 우리 추진단에서 새로운 정책 발굴을 제안을 하는 아주 중요한 거버넌스 협치에 관련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데요.
있는데요. 일전에 제10차 농수산 생명과학 추진단회의는 영광스럽게 우리 대원농협에서 회의가 있어서 아주 진지하게 농촌 어떻게 소멸되는 것을 대안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좋은 회의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위원님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러면 이제 그런 결정된 사항을 도지사님한테 이제 보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도지사님이 이제 추진하는.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책 발굴 같은 거를 저희가 제안을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토론을 거쳐서 그게 도의 예산 반영과 정책으로 위반되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적장님도 이제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면 혹시 뭐 그동안 예산 지원받은 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제 자신이 위원이라 했다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어떠한 그 특혜성으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경기도 전체를 바라다 봐야 되는데, 일례로 저희가 이제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우리 도청의 축산과장 이강용 과장님이 상당히 유능한 분이어서, 흑살리기 운동, 그다음에 화학 비료 중심에서 아주 그 부숙된 퇴비를 이용해서 농산물 생산을 증대하자. 흙을 살리고 안전한 먹거리 만들어내자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동감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 퇴비 유통 전문 조직에 우리 대원농협이 선정이 되어서 올해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 지금 축산농가가 축분철회인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 양질의 축산농가의 우분장에 있는 그 숙성된 퇴비를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저희가 이제 도에서 확정이 되면 그 포크레일이라든가 또는 살포기를 저희가 신청 자격이 주어지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농한기에 좀 농가 신청을 받아서 뿌려드리고 시로부터는 이제 예산 책정되면 1헥타에 한 40만원 정도 살포비 받고 농가로부터도 적정량을 징수받고 해가지고 일본 니까타 식으로 좀 흙을 아주 기름지게 만들어서 지렁이가 살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우리 지력 증진을 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만들어내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성과도 내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권역에 어떤 제도 시범적으로 좀 그런 거를 활성화시켜보자라는 좋은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축분 퇴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가에서 제가 이런 올해 법이 개정이 돼서 네. 이게 그 퇴비의 어떤 그 숙성이 안 된 때는 맞습니다. 처리를 못한 바뀌었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 농가 소농 영세 농가 같은 경우에는 축분장이 이게 잘 갖춰지지 않은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부 농가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예.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그 축분을 막 그 야적하고 이렇게 막 갔다가 막 거의 버리다시피 투자하시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각별히 좀 조합원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예민한 문제라서 발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농수산 생명과학 추진단으로 얘기하면서 줄기차게 지금 현황 우분장에 가지고 있는 문제로만은 축분 처리 문제를 원활히 할 수 없고 방치되고 심지어는 말이야 그 환경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전역의 시범 사업으로 의지가 있는 지자체의 공모를 통해서 공동 퇴비장에 대한 영농법인 생산자 단체에 의향이 있는 부분을 한번 공모를 해서 20억 내지 30억을 도에서 예산 편성해서 내려줘서 민원 없는 적정한 곳에 그런 영농단체가 설치를 해가지고 그거를 운영하는 게 어떠냐라고 그랬더니 그걸 전격적으로 다 도에서 받아들여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와서 예컨대 대원농협에서도 하고자 한다면 20억 범위 내에서 10억은 도비 시비로 내려주고 10억은 자부담을 하라. 근데 이제 자부담을 하면은 그 지역농협의 재정상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예컨대 이제 송파농협 또는 그런데 조합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도시농협에는 단기손익이 뭐 예컨대 100억씩 실현이 되고 있고 그 정도는 저희가 뭐
투자할 의향이 있다. 네. 그래서 윈윈하자. 그래서 우리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땅도 부지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길은 활짝 열렸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잘 되기를 기다립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우리 더월농협이 승승장구해서 잘 해낼 네. 텐데요. 예. 협장님 안에 그 나름 그 비전이 있으면 좀 한 말씀 예. 주시죠. 그래서 중요한 사랑하는 조합원님 여러분, 지금 농업 농촌이 굉장히 생산 그 농산물도 가격이 폭락하고, 예컨대 꽃 화훼 농가 가면은 그 가락동에 이제 그 이렇게 출품을 하면 한 달에 500원, 600원으로 하는 거는 물론이고, 또 경기가 없으니까 소비도 안 돼가지고, 유찰이 많이 되어서 그냥 다 버려집니다. 또 뭐, 감자 같은 것도, 뭐, 우리가 많은 비싼 경험을 하고 있지만, 어떠한 저온 저장고, 또 양질의 시간당 많이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양질의 그 선별장 같은 거, 뭐,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비 오기 전에 또 캐야 되고 이런 문제가 결합되니까는 쉽게 접근을 못 하는데, 아무튼 간에 농산물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면 물론이고, 각종 농자재값은 뛰는데 또 농산물 가격은 계속 하락을 면치 못하니 실질소득 감소를 해서 농가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협이 적정한 신용사업 수익을 통해서 그 얻어진 수익을 교육지원사업비 즉 실익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 농협사정은 예수금 2,300억 정도를 가지고 뭐 대출을 예대비율 90%로 90% 정도로 많이 하고 있지만은 한계가 있다. 앞으로 계속 미래 비전을 위해서는 신설금융정포 하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예수금 5,000억을 달성해야지만 우리가 튼튼한 자립 구조를 갖출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의 늘 하는 얘기지만은 신성장권역인 사동권역에는 아파트가 앞으로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또 적정한 곳에 우리 사놓은 곳에 송토도 하고 또 금융정포도 100평 지어서 아파트에 많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예수금을 받아서 신용사업의 기반으로 삼아야만 되지 않겠는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이사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토지 교환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교환이 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사님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로는 전부 송토를 마치고 이렇게 해서 적은 금융종포라도 짓고 만약에 또 대위님들 뜻을 물어서 다시 또 의견을 모으고 해서 탄탄한 미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반기에는 혹독한 진통이 있지만 이 또한 네.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우리 대월농협이 크게 발전할 성장의 밑거름으로 되는 그러한 좋은 토론의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더 단합하고 더 농협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질책도 더 해주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가 어차피 매입한 땅을 부가가치를 올리려면 토지 교환도 이사님들하고 빨리 매듭을 짓고 송토도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하나 착착 굳혀나간다면은 아마 대월 농협은 탄탄한 미래를 우리가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그 얼마 전에 그 이천 축협이 그 준공식을 했습니다. 네. 그 터미널 앞에 그 분점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기 정말 일반 점포밖에 안 됐던 건물인데. 예. 지금은 뭐 굉장히 큰 점포. 맞습니다. 아주 부럽더라고요. 예. 굉장히 크게 그 전화서. 네. 정말, 저도 그날 그 준공식에 가서 촬영을 네. 했는데. 예. 정말 잘 지어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참 부럽다. 네. 예. 이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끝으로, 우리 주민들께, 조합원께 인사하고 마무리. 예. 중요하고 사랑하는 조합원님 여러분. 가뭄에 저 장마 때문에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대월농협은 축복받은 곳입니다. 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전자원이 많고 특히
특히 그 일전에 사동 아이파크에 야시장 하는데 저희가 쌀을 팔러 가면서 느낀 점은요, 정말 1100세대에 4천여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면서 다리 하나만 넘으면 하이닉스입니다. 역시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관내에 있는 하이닉스나 마찬가지다라는 자긍심을 가지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공리공론보다는 전부 다 하나로 좀 뭉치고 단합하고 화합해서 우리 사동권역의 땅도 바꾸고 또 성토도 해서 거기 금융점포도 지어줌으로써 우리 많은 신규 고객을 유치해서 100년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당장은 어떤 일도 안 하고 기존대로 해나간다면 욕도 덜 먹고 편안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대울농협의 100년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손익도 많이 내고 그 수익은 여러분한테 보답으로 돌아갈 것이며 후배들한테 지금 오늘에는 고통스러웠지만 대울농협이 큰 농협으로 발전하는데 그 당시 지금의 이 당시에 있는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고 극복해서 아주 큰 농협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농협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풍년농사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사랑받는 모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합장님. 네.